BMPCC 4K 언제 들어오나요? 몰라요? 입고는 됐나요? 아니라고요? 입고됐다고요? 네? 6K요? BMPCC 6K 맞나요? 우와... 장비병이요?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산 겁니다. 이거면 더 멋지게 촬영할 수 있다고 아내에게 말하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영상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런 저런 카메라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선택한 것이 A7 M3이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늘 아쉬운 것이 색을 만질 때였습니다. 사진을 주로 할 땐 RAW로 촬영해서 마음대로 색을 만져댔는데 영상은 이게 안 되더군요. 덕택에 조금만 색을 조정해도 컬러 노이즈가 쫙 올라오고 색도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RAW 비디오를 알게 됐지만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근데 툭 하고 튀어나온 BMPCC 4K가 있었습니다. 구매를 시도했으나 물량이 없어 구할 수도 없는 그 물건입니다. 그러다 6K 출시 소식을 들었고 프리오더를 생각하던 중 카메라 입고 연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6K였습니다. 보이시나요? 6K 마크. 정말 어이없게도 6K를 구하게 됐습니다. 4K가 구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6K를 구하게 됐는지 핏소리가 있는데 BMPCC 6K가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출하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으로 출하가 되는데 제가 사온 이곳에서는 저번 주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입고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의 언박싱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카메라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6K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그냥 4K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의 특징으론 마퍼 센서가 아닌 슈퍼 35mm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교가 가능하실 텐데 기존 BMPCC 4K에 비해 조금 커진 모양이네요. 코닥 슈퍼 35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두 번째, 컨버터가 없이 캐논 EF 렌즈를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 마퍼 렌즈 때는 컨버터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4K와 똑같이 RAW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K와 동일하게 다양한 저장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ast SD카드를 장착할 수 있고 고용량의 촬영을 위해 SSD를 연결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40만원 상당의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를 껴줍니다. 그럼 언박싱을 시작해볼까요? 열면 부품들이 가지런히 있네요. 설명서와 다빈치 리졸브 활성화 키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있고 충전용 아답터도 있네요. 여러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아답터에 지역별 돼지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있죠. 들어서 아래를 보시면 BMPCC 6K가 있습니다. 아우, 냄새가 싸구려 플라스틱 냄새가 나요. 그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굉장히 큽니다. 가로로 굉장히 긴 편이고 제가 가진 5D Mark III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네요. 위쪽에 각종 버튼들이 배열되어 있네요. 액정이 큼지막합니다. 스트랩 끄는 것도 플라스틱인 것 같네요. 배터리를 넣고 켜보겠습니다. 센서는 잘 안 보이네요. 메모리 카드는 제가 가진 128기가 엑스트림 프로를 넣어보겠습니다. 단자는 한쪽에 가지런히 모여 있습니다. 부팅 시간은 이 정도 걸립니다. 렌즈도 결합해 볼까요? 메뉴를 보는데 비로우가 4K UHD와 FHD 설정이 안 되네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건 뭐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상합니다.
프로레스 쪽에서 다 설정하게 되어 있네요. 원래 이런 건가 궁금합니다. 메뉴를 받아보니 확실해집니다. 6K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상도는 프로레스에서만 되고 그 외의 것들만 비로우에 사용하게 해두었습니다. 이거 예상 밖인데요. 그리고 비로우는 6K만 전체 센서를 다 사용하고 다 윈도우 모드입니다. 그에 반해 프로레스는 전체 또는 5.7K 영역을 사용해 스케일링을 하는군요.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4K는 어떨까요? 4K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모두 다 들어가 있군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업데이트로 해결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용법을 잘 몰라 기타 메뉴는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8월 8일에 맞춰져 있네요. 신상 맞습니다. 화면은 6.5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정말 자세가 안 나오네요. 뭔가 삐죽 튀어나온 모양이고 이 딱한 게 영 별로네요. 무게는 예상하신 대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좀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팬 소리가 휙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볼을 약간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주고 있네요.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색이 약간 빠진 느낌이죠? 이 위쪽에 6K 이 마크가 없으면은 6K라는 것 자체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널리 퍼지진 않았지만 BMPCC 4K의 경우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카메라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겁니다. 최고 용량, 최고 화질로 촬영 시 대부분의 경우 5분에서 10분을 넘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액정이 멋지긴 한데 이게 어설프게 약간 위로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 높이 들고 이제 밑에서 보면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포커스가 초기 촬영할 때 한 번 작동되고 촬영 중에 오토포커스가 되진 않습니다. 수동으로 포커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마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면 장난감 같기도 하죠. 로우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PC의 사양이 높아야 원활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 PC로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네요. 저장 용량이 커서 일반 메모리로 촬영 시 얼마 촬영을 못할 수 있습니다. SSD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4K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변환 컨버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이제 단점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EF 렌즈를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 장점으론 위의 단점을 상쇄할 만한 화질과 색감을 들 수 있습니다. 로우 촬영이기 때문에 안부를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하고 컬러 노이즈도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로우 파일의 용량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뿐만 아니라 편집도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비로우는 최대 12:1까지 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화질과 용량 두 가지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5인치 액정이 기울어져 있는 게 문제지만 액정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다 살펴보면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큰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영상 퀄리티를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카메라라 생각합니다. 특히 매뉴얼 포커스에 익숙하지 않은 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A3 마크3와의 컬러 매칭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 사용하는 거라 간단한 보정만 했습니다. 포커스도 안 맞으니 색감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BMPCC 6K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